저희 민원부에서는 네 가지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. 첫 번째로 학과시험, 기능시험, 도로주행시험 접수 업무와 두 번째로는 면허증 소지하신 분들의 적성검사, 갱신, 운전면허증 분실 재교부, 면허증 발급 업무를 실시하고 있습니다. 세 번째로는 제네바 협약국가에서 사용이 가능한 국제운전면허증 발급 업무와 그다음 외국에서 취득하신 운전면허증을 일부 시험 면제를 통해서 한국에서 운전이 가능한 운전면허증으로 교환해드리는 발급 업무를 실시하고 있습니다.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 응시 전 교통안전 교육과 고령자분들의 교통안전 교육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. 이 시험관 업무를 하려면 먼저 기능 검정원이라는 자격증을 취득해야만 합니다. 그래야만 시험관 업무를 할 수 있고요. 그리고 저희 시험관 업무 중에서 가장 주된 역할은 이 공정하고 안전한 시험 관리를 하는 게 주된 목적입니다. 그래서 정확한 평가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항상 그걸 제일 중요시 여기고요. 그리고 기능시험이나 도로주행시험도 마찬가지 항상 안전이 제일이기 때문에 늘 안전 위주로